안녕하세요. PC포맨입니다. 2022년 일곱 번째 견적입니다. 컴퓨터 시장이 비수기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곧 4000번대의 그래픽카드 출시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사양을 생각하신다면 기다리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지금은 현재 RTX 3070 이하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인 만큼 지금은 사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곱 번째 추천 견적 시작하기 전에 먼저 7월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을 눌러주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이벤트인데요. 삼성 램, 마이크론 램, 그리고 그래픽카드 RTX 3050 이상이 들어간 추천 조립 PC를 구매해 주실 경우 선착순 10명에게 서멀테이크 터프램 16기가 3200, 3600으로 랜덤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PC쿨러 팔라딘 EX400 RGB 제품도 구독자 플러스 좋아요 플러스 댓글을 달아주시면 무상으로 설치 출고됩니다. 이것은 문의를 꼭 주셔야 됩니다. 재고 소진 시까지입니다. 그럼 7월 추천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용 견적은 저번과 다르지 않은 인텔과 AMD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텔 사무용 견적입니다. 보통 사무용은 유튜브, 인터넷 강의 등으로 정도만 하는 용도라서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AMD 사무용 견적입니다. 조금 더 괜찮은 사무용으로 다중작업, 엑셀, 한글 등 라이트한 포토샵 등 작업을 조금 더 하신다면 이 견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과 사무용은 다르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텔 게이밍 1번 견적입니다. CPU 12100F와 메인보드 H610M에 RTX 2060을 넣은 조합입니다. 디아블로 2 레저렉션,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등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게이밍 PC입니다. 물론 배틀그라운드 영상 작업 등 어느 정도 돌아가는 PC 견적입니다. 두 번째 인텔 게이밍 2번 견적입니다. CPU 12400F와 메인보드 B660M, 그래픽카드 RTX 3060을 넣은 조합입니다. 웬만한 게임은 60에서 70프레임 방어가 가능하며 포토샵과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가능한 PC입니다. 이 견적부터가 배그와 같은 사양 타시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조합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영상에 실제 게임 프레임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텔 게이밍 3번 견적입니다. CPU 12600KF와 메인보드 B660M, 그래픽카드 RTX 3070 조합 견적입니다. 이 정도부터는 웬만한 게임이 다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ull HD는 상옵, QHD는 중옵 이상으로 대부분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PC입니다. 멀티 성능 또한 뛰어나 영상 작업에도 좋은 조합입니다. 네 번째, 인텔 게이밍 4번 견적입니다. CPU 12700KF와 메인보드 Z690, 그리고 그래픽카드 RTX 3080 조합입니다. 이 견적은 오래 쓰실 게이밍 컴퓨터를 구입한다 생각하실 때 드렸던 추천 견적입니다. Full HD는 풀옵, QHD는 상업이 가능한 조합입니다. 원컴 방송, 편집 작업 등 하실 때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을 최상업으로 즐기실 생각이라면 이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양부터는 곧 출시할 4000번대를 기다리신다면 그래픽카드는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인텔 게이밍 5번 견적입니다. 12900KF와 메인보드 Z690 그리고 그래픽카드 RTX 3080Ti 조합입니다. 12900K, KF, KS는 현재 가장 좋은 게이밍 CPU로 최상의 4K QHD를 즐기실 생각이신다면 이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최고의 게이밍 PC 조합입니다. 근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첫 번째 AMD 게이밍 1번 견적입니다. CPU AMD 5600X에 메인보드 B550M, 그래픽카드 RTX 3070 조합 견적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 PC 조합 중 하나입니다. 웬만한 게임도 상업으로 다 돌아가며 작업 성능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AMD 게이밍 2번 견적입니다. CPU 5800X3D는 게이밍 성능은 12900K를 넘어설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최상위 게이밍 PC 조합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작업 성능은 12900이나 5900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게이밍용으로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더 내려오면 아마 이 조합이 제일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7번째 추천 견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월도 컴퓨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용산 쪽만 봐도 눈에 띄게 사람이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가격 또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RTX 3080 이상의 그래픽카드는 당장 필요하시면 사셔야겠지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으시면 4000번대를 기다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기온 편차도 심해지고 낮에는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